화장품 관련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맛점 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뭔가요? 글쎄요, 한국에 제일 하고 싶은 거, 길거리 다니고 떡볶이 먹는 거. 떡볶이. 요즘에 엽떡 한번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 사실은 제가 떡볶이를 무지 좋아하는데, 좀 입맛이 변했는지 떡볶이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음식을 해서 먹어봐도 아 그렇게 떡볶이가 막 확 땡긴다 이런 건 없는데 그 순대 있잖아요. 순대 좋은 순대 말고 왜 길거리 순대 있죠? 길거리 순대에 꼭 떡볶이 소스 찍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운 건 항상 소소한 거였던 것 같아요. 엄청 매워요. 매운데 사람들이 자꾸 먹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셨나요? 네, 한국에서도 전공했고요. 미국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멋진 콘서트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와우. 다음 기회가 되면 반주법 좀 가르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대 떡볶이 보내드리고. 아유,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대가 뭐 한인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얼려있는 거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얼려있는 거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약간 맛이 그 비싼 순대 있죠. 약간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말고 왜 길거리 순대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요. 그건 없더라고. 그거는 미국에는 없어요. 길거리 순대 그런 거. 스티바이 최소 몇 달 후에 느낄 수 있나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6주 이후에나 느낄 수 있다고들 다들 말하고요. 최소 한 6주, 8주는 지나야 여러분들이 정말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오히려 피부가 이러다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고 이렇게 좀 겁도 나고 이러다 나 피부 더 잡티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좋아지다가 이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2개월, 3개월 되면 조금 확신이 조금 들면서 얼굴 색이 좀 환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죠. 뭔가 얼굴이 좀 유리알 같아졌다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탄커피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 아침 공복에 마시고 3시간 정도 지나더니 갑자기 미식거리고 식은땀 났어요. 이런 증상이 정상인가요? 요거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용어가 있는데 네네 나이 먹으면 이런 용어들이 좀 약한 거 아시죠? 네, 그 증상인데 약간 미식거리고 식은땀 나고 머리도 좀 아파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거 용량을 조금 줄여서 하세요. 네, 당분간은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저도 운동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어서 최소 일주일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가기로 저도 마음 먹었어요. 아이고. 네, 막 올라가고 있어서 방탄커피 마시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명현형상 뭐 비슷한 말이에요. 잠은 혹시 몇 시에 주무세요?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원래 밤에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늦잠을 자야 좋은 스타일인데 저도 새벽 기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하죠.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합니다. 유치원생을 키우는 두 딸 엄마예요. 레이나맘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나요? 어떤 엄마였나요? 롤모델 육아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엄마는 아니고 약간 방목하는 스타일이고 기다려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잔소리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미 아이들이 더잘 알고 있어요. 더잘 알고 있고, 크게 그 내가 정해놓은 크게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인다면 크게 뭐 그렇게 잔소리는 안 하려고 최대한 도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아주 뭐 위험한 거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나쁘게 나가는 거 그런 것만 관리해주고 나머지는 좀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방이 뭐 폭탄 맞은 것처럼 너무 지저분해도 되도록이면 터치 안 하려고 하고 방안 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예민한 시기고 고3이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라 최소한 안 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 아이한테 더 좋은 것 같고, 뭐든지 엄마가 해서 하는 거는, 그 미국 시스템은 그래요.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일단 엄마 곁을 떠나요. 모든 학생이 다그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정말 집 옆에 있는 학교가 아닌 이상이야. 조금 동네더라도 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있는 거를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내가 엄마가 다 해준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내 새끼 키우는 거. 맞습니다. 내 새끼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못한다고 낙심할 것도 못 되고 그래요. 네. 자랑해도 또 언제 이 아이가 바뀔지 모르는 게또 아이 세상이고, 공부 암만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자랑해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못한다고 낙심해도 그 아이가 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참 단정 짓는 게 어렵죠. 그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엄마의 일인 것 같습니다. 0.025 3일 간격으로 그저께 두 번째 바른 건데 그저께 밤이었는데 지금 얼굴들이 오돌오돌 하면서 그 3일 간격으로 그저께 두 번, 그러면 당분간 좀 이틀 쉬세요. 사춘기 세 마리? 아이고 힘드시겠다. 군대 보낼 때 엄청 울었어요. 그래요. 열감이 있고 가렵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래 이제 부작용 올라오는 거예요. 요럴 때한 2, 3일 쉬어 주셔야 돼요. 쉰다 그래서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쉬어도 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3일 바르면 하루 쉰다고. 하루 아니라 이틀 정도 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더 많이 이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3일 바르고 이틀 쉬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쉬어주는 기간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조바심 내면서 바르지 않고 어차피 이거는 롱텀으로 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열감 있고 가려우시죠. 고 쉬어 주셔야 돼요. 언니 다음에 한국 오실 때딴데 가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한국 레이난 팬이랑 하루 종일 같이 놀아요. 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이제 갈 곳이 생겼네요. 고맙습니다. 레이나맘님, 미국인들이 실제 나이 들면 엄청 놀라실 것 같아요. 나이 들으면,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거의 저를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딸 친구, 뭐, 너네 언니지? 막 이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나이를 물어보질 않아요.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 혹시 실례지만 너몇 살이냐 이런 거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보이는 게 나이고 나도 나이 의식 안 하고 보인 대로 살면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젊게 사시면 돼요. 레이나맘님 걱정 같은 거 생길 때 어떡하세요? 걱정 생길 때는 걱정을 해야죠. 걱정 생길 땐 걱정해야죠. 그게 뭐, 걱정이 생기면 막 일부러 떨치려고 해도 그게 떨쳐집니까? 안 떨쳐져요. 안 떨쳐져. 그냥 저는, 뭐, 걱정이랄 거는, 걱정이라는 건 뭐예요? 뭐 지금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는 안 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90%의 걱정이 사라졌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순이님. 여러분의 걱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다못해 제일 가까운 것도 내일 일이고 미래 일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특히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우울할 때는 있습니다. 슬퍼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자요. 물론 사람마다 그럴 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사람, 또막 시장 같은데 남대문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아이 쇼핑을 해서 그 걱정을 떨치는 사람, 또 운동, 땀을 흘리는 사람, 또 맛있는 거를 막 먹고 매운 거를 먹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저는 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좀 기분이 풀리고 시간을 그만큼 잠자면서 시간을 벌잖아요. 잠그 근심에서 시간을 벌잖아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잠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좀 기력도 좀 충전이 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좀 따뜻한 음식 좀 먹고 푹 잡니다. 셀프펌 나중에 알려주세요. 미용실 가서 해도 마음에 들지 않네요. 머리는 계속 상하고요. 펌 자체가 마음에 들기가 힘든 아이템이에요. 펌은요, 어떻게 해도 마음에 잘 들지 않아요. 펌 자체가 여러분, 얇게 하면, 이렇게 돼, 긴 머리 같은 경우, 굵게 말면, 이렇게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세팅이에요. 굵게 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흐지부지, 흐지부지. 가늘게 말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펌 자체가 여신머리처럼 구불구불게 되는 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실망하기 어려운 게 펌이고, 제일 또 우리가 또 쉽게 접하는 게 펌이고, 기분 전환을 할수 있는 것도 펌이지만, 펌을 해갖고 굉장히 마음에 들기란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뭐 열펌, 세팅펌 뭐다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약하게 해주는 게 좋죠. 끝에만 이렇게 끝까지 뿌리까지 말지 말고 한 머리가 길면 3분의 1만 끝에만 한번 정도 말아주는 게 그나마 비싼 펌 있죠. 세팅 펌 같이 그나마 흉내를 조금 낼수 있어요. 언니처럼 소비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절제가 잘안 돼요. 이게 절박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쓰고 싶죠? 100만 원이 없고 주머니에 딱만 원만 있어 봐요. 절제가 아니라 자동이 된다니까. 자동으로 돼. 그리고 뭐냐면, 한 가지 방법은 소비를 소비답게 하면 좀 충족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막 이런 예쁜 컵이 있어. 사고 싶어. 이걸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두부도 사야 되고 어차피 콩나물도 사야 되고 어차피 설탕도 사야 되고 뭔가 소비를 하잖아요. 그걸로 대신 내 소비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하나를 살 때도 유기농 설탕 아니면 황설탕 요게 가격 대비 얼만데 요게 그람수당 얼마고 요거를 내 화장품 사듯이, 내옷 사듯이 깐깐하게 이거를 사면은요, 소비 욕구가 어느 정도 거기서 충족이 됩니다. 샴푸 하나를 골라도 마치 내 보석을 사듯이, 내 반지를 사듯이, 내 명품 옷을 사듯이, 명품 백만 이리저리 보고, 뭐 후기 읽어보고, 뭐 매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샴푸 하나를 사도 그렇게 따져서 골라서 사면은 1,000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소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여러분. 남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이거 좀 크게 읽어도 되죠, 여러분? 남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매일 업고 다녀. 네, 농담입니다. 언니, 나 항상 그대를 제발 곡고 불러줘요. 아까 제가 그거 불렀는데. 시간 낭비 같은데요. 시간 낭비죠.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없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시간에 상담비를 10만 원 받는 변호사야.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시간 낭비죠. 조순애님, 그건 시간 낭비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막 뭐를 소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꼭 뭐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막 식욕이 당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식욕이 당길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자분들 이해하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무엇인지 아시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히 뭐가 필요한 줄 모르고 막 돈을 쓰고 싶고 소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를 허한 거를 막 소비를 못하니까 콩나물 하나 살 때, 두부 하나 살 때 이거는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조금 제가 표현력이 좀 짧아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다른 물건에 일단 거기에서 소비 욕구가 막 입맛이 막 나서 뭔가가 막 먹고 싶을 때 우유 한 컵을 먹는다든가 뭐 아몬드 밀크를 한 잔 마시면 조금 이게 가라앉잖아요. 건강한 음식으로 일단 뭐를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욕구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소비 욕구를 채웠는데 사실 집에 와서 보면 진짜 이쁜 쓰레기들 많잖아요. 정작 쓰지도 않아. 쓰기도 불편해. 가서 바꾸자니 금액대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야. 바꾸자니 창피해. 이미 껍질도 깠어. 영수증도 잊어버렸어. 그냥 놔두자니 쓸모가 없어. 남편이 물어보니까 또 숨겨. 이런 물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 모여서 이게 마트 가격이 팍 올라가거든요. 3만 원으로 딱 먹을 것만 사면 되는데 아이 이거 뭐 1,500원인데 뭐 하나 넣지 뭐 내가 이 정도도 못 사나? 아 이거 4,500원인데 아이 그냥 한번 써봐 내가 뭐 이 정도도 못 사나? 하나 집어넣고 이거 만 원이네 어저께는 15,000원이었는데 오늘 만 원에 파네 그럼 나는 5,000원을 벌어가는 건가?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10만 원이 훅 나가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음악을 끄자. 우리는 우리 나이 때는요. 여러분이 좋은 비타민을 먹는 것도 좋고 뭐 시술 뭐 한국에는 뭐 많죠.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시술 이런 거 영어도 안 통해서 엄두도 안 나지만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단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올린님이 말씀하신 잠, 이 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도 뽀얘지고 얼굴 살도 안 빠집니다.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멜라토닌 한번 드셔보세요. 멜라토닌 3mg 정도가 기본인데 멜라토닌을 먹으면 그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거예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이 멜라토닌은요.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서 잠이 잘 오게 하는데 일단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 멜라토닌 분비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깜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밤이 돼도 불빛이 항상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 켜놓고 자, 지금부터 잘 시간. 딱불 끄죠. 딱불 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시, 8시 넘으면 여러분 저녁 식사하시고 불을 다 끄세요. 집에. 불다 끄시고 그저 이렇게 좀 노란 불, 조그만한 불 있죠? 스탠드 불. 그거 하나 켜놓고 생활하시면 머릿속에서 아, 이제 쉴 시간이야. 잠들 시간이야. 요런 걸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불빛 하나도 없이 깜깜해졌을 때뇌 중앙에서 나온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잠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 전부 다 멜라토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어디서 구하나요? 여러분 직구하셔도 되고요. 멜라토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구입할 수 있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아이허브도 한번 뒤져보시고 직구도 뒤져보시고 그래서 멜라토닌 3ml짜리가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뭐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직구하시면 아마 그 요렇게 비타민처럼 타먹는 비타민 물약 있죠. 물약. 물약이란다. 음료수. 음료수로도 나와요. 미국에는 음료수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요거 한반 개만 한번 시작해 보시면 그저 이렇게 좀 누웠는데 좀 몸이 노골노골해진다. 잠이 싹 드는 그런 그 정도는 아니고 몸이 노골노골해진다. 아, 좀 이게 릴렉스가 된다. 요 정도 느끼실 수 있어요. 도움이 좀 됩니다. 요즘에는 한국 분들 잘 구하시더라고요. 철분 섭취도 네, 우리는 그 비타민 관련해서는 좀잘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염색해야 하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그렇잖아도 제가 조금 저도 지금 흰머리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염색을 제가 옛날에는 쓰던 제품이 있었어요. 쓰던 제품이 염색약, 부분 염색약. 저는 뭐 무조건 가장 저렴한 거 중에서 고르니까 염색약, 그다음에 매니큐어 약이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는 시청자가 늘고 시청자가 많아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쓰던 제품을 추천하려고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성분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더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던 그 매니큐어 제품이 이렇게 제가 이리저리 성분을 보니까 그 회사가 걸렸더라고요. 그 황색 무슨 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뭐 저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제가 썼던 제품이니까 그냥 해서 쓸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을 제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염색을 저도 지금 해야 돼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리저리 좀 좋은 염색약, 아무래도 그냥 천연 헤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금 천연해나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적당한 가격에 쉬운 방법에 색깔도 예쁘게 나오는 흰머리 염색도 되는 걸로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해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썼던 제품은 뭐 가루약 있죠. 비겐 제품. 한국에서는 그거 할머니들이 쓰죠. 시골 할머니들이 쓰는. 여기도 있어요. 가루약에 물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했었어요, 저. 여기, 요렇게. 부분 염색. 부분 염색하고, 그 대신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요만하게 사면 한세번 써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부분은 부분 칠하고, 전체는 그저 그냥 코팅을 했단 말이에요. 코팅을 했었는데, 그거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코팅을 했었는데, 그 코팅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될것 같고, 그 매니큐어나 코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제가 다 보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제 머리로, 제 가슴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들은 뭐냐면
매니큐어를 했을 때, 코팅을 했을 때, 다른 시술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나쁠 수 있대요. 머리에 코팅이 흡착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퍼머나 탈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흡착돼 있는 게 떨어져 나가면서 갖고 있는 이 머리에 그 단백질을 같이 붙들고 떨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게 끝이잖아요. 여기에 뭐 탈색을 할 것도 아니고 노랗게 염색을 할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자꾸만 그 컬러 트리트먼트, 코팅, 매니큐어 다 같은 말인데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굉장히 머리를 반짝거리게 하고 굉장히 머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최고거든요. 매니큐어가. 코팅. 그러니까 또 탈색을 막 해가지고 머리가 빗자루 머리가 옥수수 수염처럼 빗자루 머리가 되면 연예인들도 또 코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유닉 윤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짜르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또 색깔을 또 바꿔. 젊은 사람들은 막 색깔 이렇게 이리저리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또더 나빠져.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 뭐 탈색을 할 것도 아니고 머리 색깔을 뭐 붉은색 했다, 초록색 했다, 뭐 그레이톤 했다 바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팅 제가 말한 매니큐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제품을 정하지 못했어요. 한국 제품 뭐 꾸띠른가? 그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정해지고 영상으로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 제가 제품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쓰던 거를 그냥 막 영상 찍기는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헤어 제품은 네. 좀 저도 조금 그냥 흰머리 조금 참고 있어요. 아, 여기 몇 시냐고요? 전 지금 아침 시간이고, 맞아요. 한국의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분들 시간으로 맞춰서 그렇게 방송한 거예요. 미국인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 화장품 있나요? 진짜 한국 화장품은 너무 좋죠. 대부분의 뭐, 기초 제품들, 뭐 미샤 제품들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쿠션이 한국은 쿠션이 짱이죠. 쿠션이 짱인데 또 미국 사람들이 점점 이 K뷰티에 빠져서 한국 사람처럼 화장을 이제는 막또 하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좀 매트하게 하는 편이고 자기 피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 피부보다 얼굴을 조금 밝게 하는 편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목에다 칠해서 비슷한 제품을 골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뭐 쉐이딩도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목보다는 밝은 색을 하잖아요. 밝은 색을. 미국 화장은 조금 더 어둡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국 제품들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기초 제품들, 특히 기초 제품들, 또, 이런 파운데이션 관련해서 BB라든가 이런 쿠션 제품들 너무 좋죠. 그런데도 저는 지금 위치아젤 쓰고 있어요. 위치아젤 쓰고 있고, 성분도 괜찮고, 여러분이 다른 분, 이렇게 성분 분석해서 화장품 관련해서, 순위 매겨주시는 전문가분, 그 유튜버 아시죠? 그분도 굉장히 탑 오브 탑으로 꼽는 제품이 위치아젤 토너예요. 그래서 위치아젤 괜찮은 것 같아요. 순하고, 향도 없고, 뭐, 그런 제품이라 다른 것들하고 섞여도 괜찮고, 순하고, 용량도 엄청 크죠. 355ml. 네, 맞습니다. 355ml에 가격도 너무
뭐 이리저리 뭐목 같은데 막다 발라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격대예요. 스킨 똑똑 떨어져 봐요. 이거 아무리 싸도 부담스러운데 그냥 막 써도 남편도 쓰고 아이도 쓰고 막 써도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 더 좋고 거기다 또 탑 오브 탑이라니까 또 너무 좋죠. 그 스킨하고 같이 탑 오브 탑으로 뽑힌 제품이 있어요. 이름을 잊어먹었다. 근데 저도 그걸 써봤거든요. 그거는 한 200ml 정도에 만 얼마였어요. 만 얼마? 만 얼마였는데, 뭐, 가격이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해서 저 썼는데, 그거는 그 대신 효소 제품이라, 효소가 들어간 제품이라, 3개월 이내로 써야 된대요. 3개월 이내로. 그래서 그게 조금, 거기서 조금 걸려. 그쵸? 그래서, 위치아지를 쓰고 있고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참는 방법.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이 남편하고 말하시거나 자녀하고 말을 하실 때 잠깐 그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죠? 녹음 기능을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객관적으로 들으면 너무나 깜짝 놀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났을 때또 많이 참는 것도 사실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어느 한 군데 가서는 건강하게 풀 때가 있어야 되겠죠? 저도 참 그게 고민이에요. 저도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화를 푸는 거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라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군데에서는 친구를 만나든 뭐가 됐든 화를 참는 것보다 어떻게 화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 막힌다고 아유 그거에 연고가 있는데. 사랑님, 전임 사랑님.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 혹시 아세요? 요만한 연고 있어요. 연고 저희 애도 코가 막혀갖고 잠잘 때 항상 입을 벌리고 자서 요만한 연고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슴에다가 바르고 자요. 코에다가 바르면 너무 직접적이라 가슴에다가 아마 안티프라민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바르고 자면 코가 비염이 좀 뚫리는 효과가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 바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번 약사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음에 그거 약을 찾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애도 그거를 잘때 바르고 자라고 바르는 약이 있는데, 50대에 접어드니 패션이 어중간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영상을 준비할까 생각 중인데요. 패션이 너무 과해지면은 금방 나이가 먹죠. 그냥 입으시는 대로 입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더해지고 멋을 부리다 보면은,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상해지고요. 여기에서 또, 아, 나 50대지? 나 나이답게 옷을 입어야 돼. 앞으로, 아, 이옷 비싼 거지? 이거 한 10년 입어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60, 70대 옷으로 또확 넘어간다든지, 또 이러면 또 어중간해져요. 우리가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스타일로 입어야 되고, 입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션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좀 약간 톤 다운된 스타일을 그냥 많이 선호해요. 저는 옷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입고 이거랑 이거랑 입고 이렇게 매치해도 저렇게 매치해도 그저 그냥 어느 정도 되게끔 그렇게 옷을 입어요. 특별하게 이거 뭐, 아주, 뭐, 파티나 어디 강연을 해야 되지 않는 자리라면, 그저 그냥 집에 있는 이런 옷이나,
이런 옷을 입고 뭐 어디 근사한 모임에나 다갈수 있는 그런 옷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사실 때 내가 이거를 입고 어디에 갈 수가 있나? 내가 주로 외출하는 곳은 어딘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옷만 예쁘면 안 돼요. 옷만 예뻐. 그 옷을 입고 이런 거꼭 있죠. 옷이 너무 예뻐서 그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너무 근사했어. 그리고 그 옷을 추천해 주는 아가씨가 너무 예쁘다 그래. 그거는 그들의 시선이에요. 내가 이 옷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 옷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너이옷 입으니까 너 되게 이뻐 이런 말에 옷을 사지 마시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주로 외출하는 곳이 친구들 모임, 교회 생활하시는 분 교회, 아니면 마트, 아이들 모임, 아이들 뭐 학부형 모임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사고 어디에 갈때 입을 수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에 와서 막 너무 정장틱한 옷을 사면 그거 입고 어디 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번 있는 동창 모임을 위해서 옷을 산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외출할 이 옷을 입고 내가 교회 갈수 있나? 이 옷을 입고 내가 동창 모임 갈수 있나? 이 옷을 입고 내가 마트도 갈수 있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놓고 옷은 너무 이쁜데 사놓고 안 입는 옷 너무 많은 거 동감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딱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면 머플러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유, 너무 시커멓게만 입으니까 나갈 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시는 분은 시커먼 옷 입고 밝은색 머플러 하나 정도 매주면 센스 있죠. 네.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 근사한 팔찌 같은 거 하나, 나는 그걸로 포인트. 근데 이제 뭐 팔찌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면 여러분 너무 투머치가 돼요. 너무 투머치가 되기 때문에 액센트는 하나만 해주는 게더 훨씬 더 나이에 맞고 세련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머플러가 가장 좋은 아이템이에요. 머플러가 목도 좀 가려지고 분위기도 살리면서 평상시 입던 옷에서 그저 한번 좀 스페셜하게 가꿀 수도 있으면서 이게 가장 좋습니다. 머플러가. 하늘거리는 것도 좋고요. 약간 톡톡한 재질도 좋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가 아주 긴거 있죠. 요거 한두번 정도 말아서 늘어뜨리는 것도 예쁘고요. 또 머플러를 펼치면 약간 숄처럼 되죠? 그렇게 약간 덮었을 때요 약간 배도 약간 가릴 수 있고요. 그래서 머플러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죠. 운동, 저도 운동을 너무 안 하는 스타일이고, 너무 운동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이제 올해부터 운동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아직 한 번도 못 갔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운동 영상도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같이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딸이 안 쓰는 액세서리 아까워서 제가 합니다. 아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액세서리 왜 제가 다음에 액세서리 활용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액세서리 귀걸이 한쪽 잊어버리고 한쪽 남아 있는 거꼭 있잖아요. 그쵸? 그거 좀 모아두세요. 꼭 버리지 마시고. 귀걸이,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귀걸이 한쪽
한쪽하고 한쪽은 꼭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다른 어떤 소품들 만들어 볼게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네, 아직도 한 150분 가량. 새벽에 어떻게 풀메이크업 합니까? 풀메이크업 안 해요. 맨 얼굴로 가죠. 맨 얼굴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맨 얼굴일 때, 그, 비비 있죠, 비비. 비비. 요렇게 한번 쫙 거져요. 요기만, 비비를 이렇게 점만 찍어. 이렇게 점만 찍어.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가 뭐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딱 눈을 볼 때, 여기 눈 밑에 있죠? 여기를 주로 봐요. 사람들 얼굴을 볼 때. 여기에 이렇게 점만 딱 찍어요. 눈 밑에. 그 다음에 콧등은 왜 하냐면, 콧등은 왜 하냐면, 여기가 좀 튀어나와 보이라고, 이렇게. 조금으로, 이렇게. 비비. 제가 바르는 비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선크림은 새벽이기 때문에 안 바르죠. 선크림은 새벽이기 때문에 안 바르고, 그 비비에, 선블록 지수가 조금 있잖아요. 그냥 그거라도 믿고 이렇게. 그리고 고개 숙이고 오죠. 네. 누가 이제 마주쳐야 된다거나 그럴 땐 이렇게. 오히려 입술을 바르잖아요. 화장도 안 했는데 입술 바르면 화장한 것처럼 화장을 한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억울해. 억울하죠. 입술만 바르면 화장을 안 했는데 나는 화장하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억울해. 입술은 바르지 마. 네. 김옥라님은 제 말씀을 이해했군요. 네.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새벽에 갑니까? 그게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인데, 50대는 옳지 않아. 50대는 이게 에너지가 안 돼요. 입술도 안 바르면 어디 아프냐고, 그 여자한테 어디 아프냐고 말은 어느 정도 좋은 말 아닐까요? 여자한테 오늘 혈색 좋아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아유, 집사님, 어디 아프셔요? 오늘 얼굴이 헬쓱해 보이시네. 요거는 칭찬 아닌가? 칭찬? 새벽부터 혈색 좋아 보이시네. 이거보다는, 자꾸 50대인 걸 어떻게. 그럼 딱 하나만 화장을 한다면 눈썹, 입술, 톤 보정 어느 거? 저는 톤 보정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톤 보정을 선택하겠습니다. 톤 보정. 그러니까 여러분, 톤 보정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해갖고, 여기하고, 여기만 바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누래요. 여기는 누래. 내 피부야. 그러니까 눈 밑에 하고 코끝만, 여기 바르지 말고,
여기하고 여기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나오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내 피부가 누러니까 약간 쉐이딩이 되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톰보 정도 이렇게 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얼굴 빵대 빵. 언니는 다안 바르시잖아요. 다안 바르는데 가끔 이제 뭐 바로 끝나고 아침에 해가 쫙 떴는데 모임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아유 또 풀메이크업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이렇게 50대방 대화 공감. 앞으로도 좋은 화장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콧물 스킨 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콧물 스킨은 그냥 물 형태인데, 여러분 잠깐 스킨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는 스킨 있는 거 있죠? 뭐 콧물 스킨이 뭐 대단한 효과가 있어서 콧물 스킨은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너무 피부가 당기시는 분들은 그 콧물 스킨을 그 정도 이렇게 세수하시는데 바로 옆에 두셨다가 한율 스킨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율 스킨 같은 제품 그런 거 눈에 바로 세수하고선요. 그냥 톡톡톡톡 수건으로 한 다음에 그거 눈가에 바로 발라주세요. 그렇게. 아니면 그 콧물 스킨에다가 오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눈가에 바르고 그 제가 그 시트팩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쓰는 영상도 올렸잖아요. 여기 딱 붙이세요. 붙이고선 양치하세요. 응? 붙이고 양치해. 그다음에 떼고 다시 한번 톡톡톡톡 한 다음에 그대로 거기 위에다가 크림 바르고 화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는 또 그렇게 쓰다가 지금 요즘에 스프레이 스킨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턱관리 영상 때문에 제가 요즘 시험해 보고 있어요. 턱관리를. 저는 어디가 고민이냐면 요렇게 팔자주름도 고민이지만, 팔자주름하고 연결된 주름 말고, 여기에, 이렇게 또 저게, 이렇게, 여기가 블루케어? 얘 주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주름이요? 보이죠? 이거, 이 주름? 이거 여러분 보조개 아니에요. 이거. 이 주름. 이거. 여기가 블루케. 이거 심술보잖아요, 심술보. 이게 너무, 그러면 여기요. 두턱. 이게 저한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리저리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저도 영상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저한테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영상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며칠 전하고 제가 여기가 선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카메라로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도 높게 한 2시간 동안 하루에 했어요. 하루에 하고, 그 다음날 매일 하진 않았어. 한번할때 그렇게 빡 해주고, 다음 날까지도 계속 얼굴 보는데, 이렇게 만지면 벌써 틀려요. 이렇게 만지면 틀려.
이게 만지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예 영상 찍어야 되겠다. 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목주름이 있으면 표정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점점 이 얼굴이 축축 처지니까 눈도 더 산뜻하게 더 뜨시고, 표정이나 내가 여기도 더 이렇게 목도 이게 목이 짧아지기 때문에 목도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항상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했어요. 그 마사지 그 롤링 하는 거랑 손으로 했는데 그두 가지 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손이 최고야. 손이 최고야. 시술? 여러분이 시술 자꾸 그뭐 말씀하시는데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요. 시술이 뭔지도 몰라요. 진짜. 시술이 뭔지도 몰라. 지방 재배치 하셨어요? 지방 재배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진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돈 많은 백인들 같은 경우 진짜 그런 성형을 하실까?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영어가 안 돼서라도 병원도 못 가지만 그렇게 이 피부과나 일반 병원도 문턱이 높은데요. 일반 병원도 문턱이 높은데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병원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여기는 미국 시골은요. 저는 한국도 8년 동안 한 번도 한국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쵸? 시술이 뭔지도 몰라요. 무슨, 뭐, 사람들이 저한테 뭐 지방 재배치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볼이 뚱뚱하다고 지방 넣으셨어요. 그러는데,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여기는요.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니까 제가 볼이 통통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얼굴이 그렇게 통통한 편이 아니에요. 저도 얼굴 살을 잃지 않으려고 잠푹 자고. 근데 여기가 여기 살이 늘어졌던 살이 좀 올라붙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좀한 다음에 신기하게 여기가 갸름해졌어. 그 봐요. 저도 지방 재배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제 댓글에 지방 재배치 하셨어요?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다 저와 다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국 비슷하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병원도 아마 만나볼 수 있는데, 해외 사는 분들은요, 저같이 이렇게 미국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과든지, 내과, 치과, 뭐 무슨 과든지 한국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한국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어디 뭐 2시간 물어서 가면은 한국 의사가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가도 한국말을 못해. 한국 2세, 3세 뭐 되시는 분이 있대.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서, 아이가 이제 거기 가면 그래도 좀 엄마로서 무슨 좀 설명을 할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가면은 한국말을 잘 못해.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를 했어요. 이 정도야.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의학적인 그거를 말을 합니까? 미국에 살면은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저는 한인 패밀리 닥터 보러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갑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우리가 뭐 지방 재배치가 어떻고 피부과를 가고 무슨 성형외과를 가고 그러겠습니까? 하다못해 이제 뭐 미국이 이제 패밀리 닥터를 만나게 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 부인과적으로 뭐 이런 거를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불편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저 얘기가 짧다 보니 그냥 나는 그냥 말 못하는 무식한 아줌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으로는 한국말로는 이런 표현이 얼마나 근사하게 할수 있어요. 한국이라면 선생님 제가 요즘에 화장실을 가는 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변을 볼때 잔뇨감이 약간 들고 가끔은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잔뇨감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를 미국 의사를 만나면 그 잔뇨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무식하지 않게 그냥 뭐난좀 나는 좀 오줌 마려운 걸좀 느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짧은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미용에 대한 거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감기 걸려서 가도 뭐 200불, 300불, 20, 30만 원씩 나오는 덴데. 그렇습니다. 해외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아프면 더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프지 않으려고, 비타민 관련해서도 더 건강에 관련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얘기를 해주게 되고, 얘기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이런 주름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최고로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되고, 네. 우리는 병원 시술 이런 걸 못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제가 일찍, 6년 전부터 레티네일을 쓰게 되고, 그래서 효과를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졌죠. 저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 확 겪었잖아요. 그리고 동양인들이 별로 없는 곳에 살고 있으면 의사들도 경험이 없어서 증세를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가지고 있을 때 머리가 몸에 비해 크다고 검사 필요하다고. B12 머금은 힘이 갑자기 나요, 에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B12 먹으시면 좋아요. 한국에는 조금 B12 용량도 큰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허브나 다른 데서 직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12 특별히 그 에너지를 부스터 시켜주는 비타민이고요. 그 5-hour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죠? 요만한 거쭉 마시면 갑자기 운동도 막 하게 되고 이러는 거. 거기에 5-hour 에너지의 대부분의 성분이 B12가 한 2500%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먹는 용량에서 2500%를 한꺼번에 먹어서 5시간 동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뭐 몸에 나쁜 거 전혀 아니고 그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약국 약사들은 이 B12를 어깨 통증이나 관절 통증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셔서 요거를 약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뭐 요런 것도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도 보니까 관절 통증이나 그럴 때 B12를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한 3개월, 4개월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진짜 그거는 미국에서도 특별히 집중력을 요하는 수험생이나 또 뭐죠? 운동선수들 먹는 약뿐만이 아니라 주사로도 한 달에 두번뭐 이렇게 효과 있게 B12 샷을
이렇게 맞아줌으로 몸이 더 운동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비타민이에요. 저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B12 저는 그냥 이렇게 씹어먹는 사탕 재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다가 오늘 제가 소화해야 될 스케줄이 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좀 피로감이 있다. 그래서 오후에 오늘 약속을 더 나가야 되는데 너무 좀 에너지가 없다. 그럴 때는 그거 B12 그 사탕을 두세 개씩 이렇게 먹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약 중에 효과를 느낀 거, 약 중에 효과를 느낀 거요. 글쎄요, B12도 스페셜이죠? 그리고 뭐, 따로 B도 먹고요. 효과를 느낀 거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D도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비타민 중에서 한 가지만 먹어라. 그러면은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70, 80 되신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다리가 휘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비타민 D를 계속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돼요. 비타민 D가 모자른 거예요. 네, 한국인의 90몇 퍼센트는 비타민 D가 모자르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 D는 꼭 챙겨 먹고 그 정도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도 좋다고 그래요. 저도 그거 한동안 40대 때에는 조금 먹어봤었는데 요즘에는 안 먹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여러분 너무 늦어져서 방송을 이제 오늘 이제 마감하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기를 기약해야 될것 같아, 그죠? 한국 시청자분들이 너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니 뭐야 잠을 안 재우네. 이런 방송이 되면 또안 되니까. 네, 지연님 고맙습니다. 햇살님 오늘 너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옥란님 고맙습니다. 우리 두님 사랑님 제가 생방 또 이렇게 가끔 우리 생방으로 또 함께 모이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띄우고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햇살이 언니도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햇살이 감사해요. 잠때를 놓쳤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맘 이쁘니님, 고맙습니다. 말똥말똥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네. 제 영상 못 보신 거. 야, 그래도. 방송 4시간 채웠어. 방송 4시간 채웠어요. 우르빈 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영상으로. 연금님, 감사합니다. 피아노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힘이 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대요. 고맙습니다, 햇살님 너무 감사해요. 남이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생방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영상으로도 함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님, 알겠습니다. 박만성님,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데이나 맘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베플린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